사실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 설정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까지 가면 저희가 뒷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사실은 특검법 표결 때문은 아니더라도 여당과의 관계 설정 때문에 만찬 정치가 새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당정 관계 설정이 좀 필요하죠. 최근에 직구 규제 문제로 다시 번복하면서 당정 관계, 당이 좀 어떻게 잘못 나가면 행정부가 잘못 나갈 때 브레이크가 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당정 관리 출발점 아니냐? 고위 당정대 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집권 초부터 있었던 얘기니까요. 사실 뭐 집권 초에도 이미 당정대, 그러니까 당과 용산과 그다음에 행정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례적인 회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그건 그 입장은 대통령이 이미 집권 초기부터 밝혔던 내용인데 이제 와서 또 당정대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도돌이표 같은 얘기입니다. 자, 과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학 연령을 5세로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했다가 갑자기 뒤집었었고, 지금도 사실은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은 동의하지만, 정부나 대통령이 그것을 2천 명이라고 해서 딱못 박아서 뭔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건 선한 의지에 반해서 결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대통령이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양보를 할때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말을 뒤집을 수 없으니까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당정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당정대 머리를 모아보니까 지금은 이러이러해서 한발 물러서서 뭐 1000명 아니면 1500명, 500명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의료 서비스도 정상화시키는 그게 사실은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고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걸 못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이 정례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이 2000명 딱못 박으면 야, 그 앞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 함구해. 아니면 자동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환경. 그래서 수평적인 당정 관계가 무엇보다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고, 두 예. 번째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국 대통령의 결정이나 집권여당의 결정은 여론의 수렴에 돼야 되는데 여론과는 항상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아차, 이거 아니었지. 아이고, 잘못했네. 이렇게 말을 뒤집으니까 대통령이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수평적 당정 관계, 그리고 여론에 수렴하는 정치,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은 실타래가 꽉꽉 지금 얽혀 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푸는 하나의 단초. 그래서 그 단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러니까 최상병과 관련된 특검법 정도는 본인이 양보해야지만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점을 종산이 좀 이제는 좀 그런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더 이제 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적인 당정 관계라고 하면 교수님,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할 말은 할수 있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초선 당선인들에게 전혀 당을 부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에서는 향후 당이 중심돼서 대부분 결정해달라.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당에서도 추경 원내대표, 아까 저희가 자막을 좀 나갔습니다만, 주저없이 강한 비판할 것이 한번 더, 말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했지만, 한 번만 더 이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당정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당정 관계라고 하는 건 사실 정답은 없어요. 노무현 정부 때 당정 분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08명의 초선 의원들이 108번뇌를 하면서 당정 불일치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겠다. 그래서 당정이 혼연일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쓴소리는 암 사라지고 충성만 난무하는 그래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로 이어졌거든요. 예. 결국은 건강한 당정 관계의 모델이 딱 특별한 건 없다. 다만 당이 쓴소리를 할때 제때 해야 됩니다.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과연 총선 대패 이후에 저는 오늘 신문 기사 중에 일픽으로 꼽는 제목이 가장 와닿았던 게 40여 일 만에 여당에서 사라진 변화, 쇄신 노력이었습니다. 결국은 관리형 지도부라고 해서 지금 비대위로 꾸려진 이 지도부에서 친윤 일색이에요. 김용태 의원 한분 빼놓고 다 친윤인데 예. 지금 나오는 말들이나 멘트 이런 걸 보면 뭐 앞으로 쓴소리 하겠다, 당정일치 하겠다 그러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용산 엄호회만 급급해요. 자, 이러려고 친윤 지도부 총선 끝나 대패하자마자 서둘러서
한동훈 쳐내고 친윤 지도부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볼멘 목소리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수도권에서 또 낙선한 당협위원장들이 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과연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변화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겠다 그러니까 그 소통이 과연 변화로 갈 수 있을지, 건전한 당정관계가 될지에 대해서 내부에서조차 의심스러운 분위기가 지금 있다. 이거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짧게 하겠습니다. 부하나 이 같은 동료,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주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동료 시민이라는 건데 뭐 그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적어도 변했다라고 한다면 동료였던 그러니까 상대를 부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동료였던 한동훈에 대한 존중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게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과 영산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